석학들이 모이셨는데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은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더니 요새 와서는 아예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조금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몇 분하고 했는데 거기서 서양사학을 전공하신 원로 사학자께서 그러세요. 혁명 전야가 아니다. 이미 혁명 정권이 들어서 있다. 물론 저도 그렇게는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진 거를 나조차도 좀 둔감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게 아니라 돌아보면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4.3 사태, 제주 4.3 사태.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이게 남로당이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 50선거, 대한민국 건국선거를 회방놓기 위해서 남로당이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근데 그 진압 과정에서, 포벌군이 민간인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인 그런 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고 그래도 좋고 보상도 할 수 있고 신원도 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면 얼버무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단체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러면서 4.3 항쟁은 이승만과 미국이 남조선 단독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 통일운동이었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그 열망, 그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건 완전히 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 쪽, 자유민주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해 줄래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은 나쁜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독 정권이고 그리고 그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를 반대한 위대한 민중항쟁, 민중투쟁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이건 뭐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논리예요. 혁명 논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망하면 망조가 된다고 망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담론, 이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한쪽으로 가버린 거. 그건 뭘 말하냐면 그런 세력이 관군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행여 수십 년을 이 사회에 사시면서 내가 이 사회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였다는 생각을 이 순간부터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소수 반란군입니다. 관군은 다른 데 있어요. 관군은. 4.3 사태는 민족 통일운동이었다. 단정을 반대하기 위한 통일운동이었다고 말한 그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담론이 지배적인 권력 이데올로기로 정착해 있는 그 시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정말 로마 제국의 멸망, 당나라 멸망, 고구려 멸망, 월남 패망하게 되면 그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가 내가 딛고 서 있는 땅덩어리가 왕창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태에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늘 저보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상투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거예요. 가치투쟁, 이념투쟁, 사상투쟁을 안 했어요. 원래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느냐 지난 반세기를 산업화 이후에 경제결정론입니다. 선진국만 되면 우리가 것도 없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40배인데 어떻게 적화가 되겠느냐? 그 쓸데없는 그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제결정론은 오히려 속류 마크시스트들의 것입니다. 응? 경제만 구조만 바뀌어놓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게 마크시즘의 얘기인데 마크시스트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모택동이나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니 무슨 문화혁명이나 하는 걸 만들어서 이념적으로 나갔고 우리는 오히려 경제의 결정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경제는 나다. 사상? 아유, 골치 아파. 그럼 고리타분하게, 너 대학 어디 갈래? 전 철학과 가겠습니다. 야, 그런 걸 가면 밥 굶어주고 하지 마라.
철학하지 마라, 문학. 아이고, 딸이 따분해. 돈이나 벌어.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가치, 이념, 사상, 이런 거는 골이 타분한 거. 그건 아주 그 꼰대들이나 하는 거. 옛날 옛적에 이 건방대 물고 하는 거지. 현대 가서 경영학. 경영학이나 하면 됐지. 경제학도 필요 없어. 경영학. 그 무슨 그런 것만 하면 보면 됐지. 무슨 뭐 가치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 굉장히 좀 기대를 했어요. 아, 이제 좀 어떻게 좀 바로 잡나 보나. 근데 나온 게 중도시정주의예요. 아, 나는 보수 아닙니다. 지금 집권당 새누리 한나라당이 그래서 우린 보수 아니다. 우린 중도시정주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오늘에도 이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비관론자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지란 생각이 안 들어요. 노무현 때만 해도 이제 다시 싸우면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열심히 난리도 좀 쳐보고 그러면서 근데 과연 5년 후에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워낙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은 달라야 되겠죠. 정말 막말로 말해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도 이제라도 우리는 사상투쟁, 가치투쟁, 이념투쟁을 해야 되겠다. 단지 제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고담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중에 먹혀야 돼요, 전달이. 근데 좌파는 그걸 잘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에 그냥 팍팍 맥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자유민주파에는 고담준론을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중은 이게 다 거기 연결이 안 돼요. 오히려 지식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은 이미 강남좌파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투철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좌파는 아닌데 당신 우파죠. 그러면 펄쩍 됩니다. 나 보수 아니야. 그 자기가 보수라고 일종의 그 브랜딩 당할까봐 전전긍긍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학 교수도 거기 힘들 모양이죠. 예. 나도 50%는 진보다 해야 아마 교수로 채용도 해주고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까만 그런 모양이에요.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고. 대중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당장 나라가 내일 망한다 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물을 끓기 시작하고 있는데, 냄비물은. 그 냄비물에 있는 개구리들은 이 물이 끓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께서 대중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나 그 이 철학이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도를 좀 연구해 주세요. 이제 고담준전은 뭐 어느 정도 책에 다 있는 거고 좌파들만큼은 할 능력이 없지만 그의 25%만이라도 대중들에게 좀 임팩트를 줘야 되는 게 아니야.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직접 못하시면 문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파에도.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한 이 가치를 대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문화상품으로 바꾸느냐, 어떻게 이거를 좌익의 용어를 빌리자면 선전선동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을 전하면서 제 말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